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집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여기는 어디냐? 네, 드림디포라고 하는 제가 매장에 왔습니다. 와, 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 문구 다 갖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뭘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야, 이게 뭐예요? USB! USB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US, 우리를 위해 B, 바이블을 주셨다. USB! 그러니까 USB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로 성경을 읽자. 이거 매일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 뭘까요? 철로역정?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공책입니다. 여러분, 이 공책에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여기도 이렇게 판매하고 노트도 있고 자도 있습니다. 자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측량 줄!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자 아닙니까? 자, 저는 문구점에 오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뭘까 생각하는데 이거 보세요. 와, 샤프가 어마어마합니다. 볼펜 저도 한동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볼펜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구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지우개입니다. 왜 지우개인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네,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그 지우개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네, 아멘.